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함경 이색안품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보살은 열 가지 법을 설함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설은 열 가지 법을 설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매우 깊은 법을 설하고, 넓고 큰 법을 설하고, 갖가지 법을 설하고, 일체 지혜의 법을 설하고, 바람일 따를 따르는 법을 설하고, 열의 힘을 출생하는 법을 설하고, 과거, 현재, 미래와 서로 상응하는 법을 설하느니라. 매우 깊은 법을 설한다. 그렇습니다. 보살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끊임없이 자기 향상과 자기 발전을 위해서 지혜와 자비를 증량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가르침으로 구제하려고 하는 이는 매우 깊은 법을 설하고, 그렇죠. 법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그 이름 하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생각을 해서 법을 설합니다. 그런데 참 거기는 여러 가지 그 차별이 있습니다. 여기 그 이색안품에서는 깊은 법을 설하고, 그 다음에 넓고 큰 법을 설하고, 넓고 큰 법,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그 법을 설하고, 갖가지 법을 설하고, 가지가지 법을, 중생의 그 근기가 또 가지가지다 보니까, 가지가지 법을 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지가지 법을 설하고, 일체 지혜의 법을 설하고, 궁극에는 이 부처님 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지혜를 터득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평등한 이치와 그리고 차별한 이치, 그래서 그 모든 이치들을 다 꿰뚫어 아는 지혜를 일체 지혜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것들을 설하고 바람일달을 따르는 법을 설하고 그랬습니다. 바람일달을 따르는 바 뭡니까?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전, 지혜 등등 이러한 바람일달을 따르는 법을 설하고, 그것이 이제 육바라밀이 우리 불자들의 기본 수행 원칙입니다. 또 그리고 그 여섯 가지는 일단은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세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일달을 따르는 법을 설하고, 또 열의 힘을 출생하는 법을 설하고 그랬습니다. 열의 힘을 출생하는 법을 설하고, 궁극에는 열의 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갖춰져 있는 이치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출제하는 법을 설하고, 또 과거, 현재, 미래와 서로 상응하는 법을 설하느니라. 그것이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는 맞고 어느 장소에서는 안 맞는다든지, 또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맞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이제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방편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방편설을 나누어서 이해하는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장소와 때 관계없이 다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그 가르침이라면은 그것은 진리고, 그것이 이제 때가 다르고 또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시절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만약에 맞지 않는 그런 그 말씀이라면 그것은 이제 방편설입니다. 그 장소, 그러한 시대, 그러한 환경, 그러한 풍토였으면 딱 맞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변하고 다른 국토라든지 다른 시기에는 그것이 맞지 않다 하면 그건 이제 방편설이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와 방편설을 분별하는 아주 좋은 그런 그 기준이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와 서로 상응하는 법을 말한다. 물론 깨달으신 보살은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시대 또 어느 장소에서든지 서로 상응하는 법을 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은 물러가지 않게 하는 법을 설하고, 물러가지 않게 하는 법을 설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늘 법을 그 전해준다고 제 나름대로는 힘을 다해서 하지만은 저희 소견이 몇 푼어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경을 근거로 해서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이나 보살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어떤 그 우리 부처님의 법에서 물러서지 않죠. 그렇지 않고 제 개인 한순간 뭐 어떤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만 말하면은 사실은 그것이 이제 온전한 법이 못 되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물러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은 물러서지 않게 하는 법을 설한다 그렇습니다. 또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법을 설하고 그렇습니다. 아 이건 참 부처님의 공덕 뭐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 좋습니다. 아미타불 좋습니다. 이러한 그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역사적인 부처님이라든지 또는 우리 마음의 공덕 그것을 우리가 찬탄하고 마음의 능력 마음의 많은 가능성 그것을 잘 이해해서 제대로 설한다고 하면은 그건 참 좋은 일이죠. 그 모두를 포함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법을 설하고 사실은 우리 마음 부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그 설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끝도 없을 것입니다. 끝도 없이 설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궁무진하죠. 그것이 우리 마음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그런 마음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마음을 설하고. 또 모든 보살들이 일체 부처님의 평등함을 배워서 모든 열의 경계와 서로 상응하는 법을 말하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보살들이 일체 부처님의 평등함을 배워서 그렇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평등하죠.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보살들은 모두가 그 부처님의 그런 평등함을 배워서 모든 열의 경계와 서로 상응하는 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의 위 없이 공교한 말하는 법을 얻느니라 아주 최상가는 선교의 설법을 할 수 있다. 그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세간품, 1년 번호는 34번이 되어 있는데요. 보살은 10가지 지님이 있다. 10가지 지니는 것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지니는 법을, 10가지 법을 지님이 있으니, 예. 무엇이 일인가 이른바 모아놓은 일체 복덕과 선근을 지니고, 모아놓은 일체 복덕과 선근을 지니고, 이걸 우리가 사실은 모든 그 불자들은요, 그리고 또 철이 좀든 사람들은, 또 지혜가 좀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복덕을 닦을 줄 압니다. 또 지혜도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근도 어느 정도 닦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지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복을 지어놓고도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두 가지 실수로서 지어놓은 복을 까먹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만약에 그걸 이제 까먹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는 버는데 늘 사용해 버리니까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모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돈을 모으는 일이라든지 복덕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이제 지었으면은 그것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아놓은 일체 복덕과 선근을 지니고 잘 모아서 지니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체 열의 말씀한 법을 지니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지니라. 그렇습니다. 참 많이 지니면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전할 때또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처방전으로서 아주 적절한 그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 입에서는 맴도는데 나오질 도대체 않습니다. 그걸 지니지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확실하게 지니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이 탁 나와가지고 아주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저로서는 늘 그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체 열의 말씀한 법을 지니고 일체 비유를 지니고 비유 경전이라든지 어록이라든지 이런 데참 얼마나 많은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공부하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환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얼른 그때 적절하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지니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열의 말씀한 법을 지니고 또 이어서 일체의 비유를 지니고 또 일체 법에 나아갈 문을 지니고 일체 법의 나아갈 문을 지니고 그 다음에 일체 것을 내는 다라니 문을 지니고 그렇죠. 다라니는 총지라고 해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지니고 있다고 하는 뜻이죠. 기억해서 지니고 있는 것이 다라니 문입니다. 그것을 다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화하고 성숙시킬 때 적절한 그 처방으로서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또 일체 의혹을 없애는 법을 지니느니라. 일체 의혹을 없애는 법을 지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참 제대로 알고 있질 못합니다. 의혹투성이죠. 의심투성입니다.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한편, 이해하고, 감동하면서도, 또, 의심스러운 데도 있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런 그 경우가 참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일제 이혹을 없애는 법을 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일체 보살을 성취하는 법을 지니고 보살이 보살을 성취시키고 성숙시키고 교화시키는 법을 지닌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 예례가 말씀한 평등한 삼매문을 지니고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평등한 삼매문, 뭐 환경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화엄삼매도 있고 해인삼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그 심취해서 환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일은 그대로 화엄삼매문이고 해인삼매문입니다. 그러한 그 삼매문을 지닌다. 열심히 공부하면은 화엄삼매를 지니는 것이 되고 해인삼매를 지니는 것이 됩니다. 또 일체법을 밝게 비추는 문을 지니고 일체법을 밝게 비춘다. 모든 현상들 사사건건 그 설사 지금 세상에서 참 큰 문제로 등장되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도 이것도 환하게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세균이 그렇게 이제 세상을 뒤덮고 있으며 또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환하게 밝게 비추어서 척척 하나씩 하나씩 아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19라고 했으니까 2019년도 12월경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월, 2월, 3월, 4월 벌써 4월에 접어들고 있는데 갈수록 세계적 추세를 볼 때 더 성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환하게 아는 그런 그 길이 없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신통으로 유의하는 힘을 지니니 이것이 열이니라. 일체 부처님의 신통으로 유의하는 힘을 지니니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 그런 그 코로나 같은 병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이렇게 있을 때 부처님의 뭐 어떤 신통한 그런 그 힘이 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한꺼번에 좀 그런 그 병균을 싹 몰아 버릴 수 있는 몰아서 없앨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능력으로서는 가당치 않은 그런 그 생각이지만은 하도 안타까우니까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애의 위이 없는 큰 지혜에 머물러 지니는 힘을 얻느니라. 궁극에는 이러한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애의 위이 없는 가장 높은 큰 지혜에 머물러 지니는 힘을 얻는다. 궁극에는 열애의 가장 높은 지혜를 지닐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살은 열 가지 변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변제. 환경에는 참 변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왜냐?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그 깨달음의 진리를 설하지만은 환경의 변제와 같이 그렇게 풍부하고 넉넉하고 큰 바다가 출렁대듯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출렁대면서 어디에도 조금도 걸림이 없이 그렇게 변제를 펼쳐 보이는 그런 경제는 환경뿐입니다. 뭐 유마경이 아주 그 변제가 뛰어나고 그래서 소화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마경이 아주 대단한 경전이긴 합니다. 정말 뭐 화려하고 뭐
화려하다 못해 현란하다고까지 그런 그 변제를 보이지만은 정작 이 환경에다 비교하면 뭐 게임이 안 되죠. 환경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됩니다. 아, 참 변제하면 환경의 변제 같은 변제가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능가하는 변제, 환경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불자여 보살마사는 열 가지 변제가 있었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법에 분별이 없는 변제와 일체 법에 분별이 없는 변제와 그렇습니다. 뭐 이 법은 잘 알고 저 법은 잘 모르고 뭐 또 이 법은 알듯 말듯 하고 그거 없습니다. 일체 법에 분별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법에 지음이 없는 변제와 조작이 없습니다. 무작이에요. 지음이 없이 짓는, 함이 없이 하는 그런 그 변제입니다. 저절로 나오는 변제죠. 우리는 뭐 한 가지 그 환경 구절을 읽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또 이것을 또 어떻게 그 설명할까 그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도 또 이제 생각하고 정말 조작이 많습니다. 정말 조작투성이죠. 그런데 보살들은 그런 그 일체법에 지음이 없이 하는 그런 그 변제 조작이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저 흘러나오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변제 그런 뜻입니다. 또 일체 법에 집착이 없는 변제와 일체 법에 집착이 없는 변제와 저는 지금 환경 그 81권을 수차에 걸쳐서 읽고 쓰고 살펴보고 또 강의도 뭐 신도님들에게도 하고 스님들에게도 하고 뭐 하지만은 또 이제 그 마음에 얼른 이해가 되고 또 제가 감동을 하는 데는 집착합니다. 또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조금 까다롭다 라고 그런 그 대목에는 별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참보문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품이 많습니다. 뭐 욕심나는 품이 많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세간 품을 특별히 이렇게 그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은 이세간 품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일체 법에 집착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세간 품에 특별히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또 열의 출연품도 집착을 하죠. 세주 묘품 그 개성들 얼마나 좋습니까? 다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집착하는 것이 그 이세간품입니다. 그 제가 이세간품을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그 염화실에 들어오는 그 아수라라고 하는 그 거사님 아주 재주가 뛰어나고 또 신심이 뛰어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세간 품을 글자를 크게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책을 보내왔습니다. 이 책이 아수라 거사님께서 출력을 해가지고 저에게 보내온 책입니다. 이분은 뭐 그 외에도 제가 강의한 것을 아주 여러 권을 강의한 내용들을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해서 저에게 이제 보내왔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이세간 품을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하도, 이세간 품을 집착하고 이세간 품을 여러 번 언급하다 보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일일이 다 몇 번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다 해놓고요. 이렇게 이제 집착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저희
수준으로서는 아직도 집착을 떠나지 못한 그런 입장이니까요. 좋은 경전의 가르침, 환경 정도에는 우리가 집착을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좀 집착하십시오. 환경에 좀 집착합시다. 이런 그 진리의 가르침에 집착하는 거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일단 집착을 떼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자고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일체 법에 공안주를 아는 변제와 참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어떤 화려한 그리고 근사한 그 진리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일체법을 설한 그 대상은 전부 공한 것입니다. 그 공한 줄을 알아야 돼요. 공한 줄을 아는 변제. 그거 꼭 그 공한 것을 바탕에 두고 설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물들이 전부 땅에 근거를 해서 건립이 됐듯이 공이라고 하는 땅, 공한 줄 아는 그 땅에다가 근거를 두고 법을 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 법의 공한 줄을 아는 변제와 일체 법의 의심이 의심의 어두움이 없는 변제이라. 의심이라고 하는 어둠, 의심하면은 어둡죠. 일체 법에 대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어둠이 없는 변제니라. 또 그 다음에 일체 법에 부처님이 가피하는 변제와 부처님이 의뢰에 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보살들이 증명하고 또 따라서 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법에 스스로 깨달은 변제와 궁극에는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뭐 불보살들이 설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르고 믿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법에 글귀와 차별하고 교묘한 변제와 일체 법에 글귀가 차별하고 교묘한 변제와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을 설하려면 뭐 각각 다르게 설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그 문자가 차별할 수밖에 없고 말이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그 기술적으로 아주 능수능란한 선교 방편이라고 하는 그런 변제를 필요로 합니다. 또 일체 법에 진실하게 말하는 변제와 진실하게 말하는 변제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감동을 하면 거기 진정성이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는데 진정성이 우러나야 됩니다. 진정성 없이 입에서만 나오는 그런 말은 자신도 아무 그 의미가 없고 듣는 사람도 감동을 하지 못합니다. 일체 법에 진실하게 말하는 진정성에 근거한 진실하게 말하는 변제 또 일체 중생의 마음을 따라 환희케 하는 변제니 이것이 열이야. 궁극에는 일체 중생의 마음을 따라 환희케 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기쁘게 해야 됩니다. 감동을 줘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시간 품에 대한 집착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100% 다는 아니지만은 그 나름대로 저 마음에 개합하는 데는 아주, 무한히 환희합니다. 여기서, 일체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환희케 하는 변제니 이것이 여딘이라.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애의 위 없이 교묘한 지혜를 얻느니라. 위 없이 교묘한 지혜를 얻느니라. 아주 훌륭한 지혜를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